그렇다면 청주시가 공군과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하는 이 에어돔 설치 계획, 과연 괜찮은 걸까요? MBC 취재 결과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유지 관리비와 빛 반사 등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. 이어서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시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은 체육시설을 에어돔 구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. 13,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 등을 통째로 덮는 데 필요한 예산은 무려 100억 원. 당장 설치비의 절반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에어돔 설치로 냉난방비로 한 해 수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. 만 제곱미터 규모의 에어돔 구장 유지 관리비는 한 해 2억 7천만 원 정도. 그보다 규모가 더 큰 데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음 피해도 큰 만큼 유지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비용이 들잖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. 인구나 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야간에 내부 조명이 에어돔을 투과해 밖으로 나올 경우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더구나 비행장 이착륙 경로에 에어돔이 위치하고 있어 낮에도 가림막이 햇빛을 반사하거나 항공기 조종사의 시야를 분산시킬 경우 사고 위험도 큽니다. 큰 물체, 특히 하얀색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뭐 상황에 따라 빛 반사가 유발돼서 조종사가 시각 창조물을 잃어버리거나 뭐 좀 방해가 되거나. 때문에 청주시의 무리한 에어돔 설치가 350억 원을 들여 반쪽짜리 체육공원을 만든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행정의 기본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. 지금 의회에서도 그 뭐 충분한 사전 절차에 대한 그 확인 없이는 뭐 예산을 통과해 줄 수가 없는 거죠. 또 체육공원 내 90억 원을 들여 추가로 조성 중인 야구장도 당장은 조명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